청결유지와 쾌적한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그러나 각종 위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목욕탕 및 찜질방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탕, 찜질방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 상황 예방 수칙. 목욕탕 및 찜질방 이용 전에는 과도한 음주는 삼가세요. 특히 음주 후에는 사우나 시설 내에서 절대로 취침하지 않습니다. 물기가 많은 목욕탕과 찜질방 내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뜨거운 사우나 스팀 시설에 기대거나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상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도록 노력하고 초기 진압이 어려울 시 즉시 대피로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 시에는 옷이나 신발 등 소지품을 챙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나 계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목욕탕 및 찜질방 내 위기 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욕탕 및 찜질방 이용 전에는 과도한 음주 및 위험한 장난을 삼가세요. 사우나 스팀 시설에 기대거나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안전시설의 위치와 비상대피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화재 시에는 초기 진압에 노력하고 초기 진압이 어려울 시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위기 상황 예방 수칙 실천으로 목욕탕과 찜질방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세요.